계엄 사태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게 환율 시장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먹거리 재료가 비싸지고 우리 밥상 물가도 더 뛸 수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20대 커플은 계속 오르는 식용유 값이 걱정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른 걸로 먹자 해서 올리브 오일을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이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큰 병에 좀 싸다고.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바꿔 쓰는 것 같더라고. 쓰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식용유 등 유지류는 전달보다 7.5% 올랐습니다. 특히 식용유, 과자, 라면 등 식품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팜유가 급등했습니다. 이상기후가 더욱 심해지면서 주 생산지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식품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한 대형 식품 기업 관계자는 JTBC에 환율 1,400원대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300원대 선 구매한 물량이 있지만 두세 달 뒤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환율 1,400원대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어 국내 수입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트병을 만드는 중소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페트병 원료는 환율과 연동해 값이 오르내리는데 페트 원료 값이 최근 한 달 새 1kg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급등한 겁니다. 10% 올려야 되는데 국내 상황상 지금 못 올리고 있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거든. 자영업자들이 치킨집 뭐 이런 집들이 다 쓰는데. 예상치 못한 고환율이 1%대로 안정돼 가던 국내 소비자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